추수감사절이 마치면 교회 절기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중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전부 은혜를 좋아합니다. 제가 사람 만날 때 은혜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이름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지혜동생 은혜. 은혜란 이름이 참 많아요. 제 조카도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은혜의 문제는 은혜는 참 좋은데 이걸 실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인데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집에 두 남매가 서로 어쩌다 보니까 다투고 있어요. 오빠하고 여동생이 다투는 거예요. 엄마가 와가지고 얘들아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왜 싸우니? 했더니 동생이 말하기를 엄마 오빠 때문에 못 살겠어. 오빠가 너무 나를 괴롭혀. 오빠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냐. 네가 나를 괴롭혔지. 하고 두 남매가 싸우는데 엄마가 두 남매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얘들아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싸움을 그치느냐가 중요하다. 싸움을 그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야. 알았어? 하면서 엄마가 달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을 싸울 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새롭게 정한 예루살렘 수도로 가져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췄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나라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죠. 이 지도를 보면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넓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저 남자는 아마 다윗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거기 한가운데 진홍색 그 색이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것이 북쪽으로 조금씩 넓혀지면서 다윗이 즉위할 때의 모습은 저 정도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면서 점점 나라가 넓어집니다. 남쪽으로 아말렉, 암몬, 모압, 블레셋 이 족속들을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토가 넓어져서 여러분이 가운데 파란 게 사해바다거든요. 그 오른쪽은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을 전부 다 차지하고 남쪽의 시나이 반도, 북쪽의 레바논, 지금의 시리아 여기까지 전부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영토를 가진 게 바로 다윗 시대인데 말하자면 한국의 광개토왕쯤 될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면서 점점 생각되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함께 도와줬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되면서 점점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혹시 이 가문에 무슨 자녀가 지금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야 사울과 요나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족들 있는 대로 다 한번 조사해봐라 하고 조사하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더니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신하가 와서 왕이요 찾았습니다. 누군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다윗의 눈에는 잠시 눈물이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친구가 기억이 나서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에 얽힌 이야기 그 얘기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은혜가 필요하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데요. 다윗이 그래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어디 사는데? 했더니 그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로드발이라는 곳에 사는데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지금 자랐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서 데려와라 했더니 왕이여 그런데 아니 그런데가 뭐야 빨리 말해봐. 그런데요 빨리 말하라니까. 그런데 이 므비보셋이
절뚝발입니다. 아니 절뚝발이 왜 절뚝발이가 됐나?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에 싸워서 죽을 때 이 유모가 급하게 이 손자를 옮기다가 이동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다는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절뚝발이가 됐답니다. 아 그래? 안 됐군. 어쨌든 빨리 데려와! 해가지고 신하를 보낸 겁니다. 신하를 로드발에 보냈는데 이쯤에서 이 므비보셋은 정말 그 아버지의 지인 밑에서 지금 부모도 없이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 이 므비보셋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엄청나게 악행을 많이 했다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내가 살아남을까?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단념하는데 신하가 말하기를 다윗 왕께서 므비보셋을 지금 모시고라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시고 와? 내가 죽을 사람인데 모셔? 웬일일까? 하고서 궁금해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에 왔는데 그때부터 왕궁에서 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왕궁에 딱 도착했는데 왕이 왕좌에서 내려오더니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므비보셋 앞에 서면서 네가 므비보셋이냐? 얼굴을 들라 하고 얼굴을 드니까 그 얼굴이 어쩌면 그 아버지하고 닮았는지 이 다윗의 마음이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윗이 말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연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이상 15번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온통 고생을 시켰던 사울 그 손자가 므비보셋 아닙니까? 그 손자에게 다 용서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평생 나와 함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수를 많이 만났을 텐데 그 원수에게 이렇게 행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에게 말했을 때 므비보셋하고 이름을 7번이나 불러줍니다. 옛날에 사울은 다윗에게 이새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다윗은 그 손자에게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므비보셋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때 므비보셋이 너무나 감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같이 개같은 나를 어찌 돌보십니까? 하고 왕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하는데요. 여기서 개란 말은 이 성경시대는 애완용 개가 없어요. 성경시대는 개라는 것은 전부 미천한 존재, 천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를 낮출 때, 가장 자기를 미천한 존재로 고백할 때 자기를 개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엿보다가 결국 죽잖아요. 망대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죽을 때 그 피를 개가 핥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고 뭐랍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골리앗이 말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개라는 표현은 성경에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무가치한 존재, 천한 존재, 모자란 존재, 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맞이할까? 나는 누군가? 하는 생각할 때 우리는 므비보셋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므비보셋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수치를 씻어준다 혹은 불명예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비보셋은 어릴 때부터 그 할아버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엄싹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쭉 올라가면 3대, 4대만 올라가면 전부 조상들은 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4대, 5대만 가도 전부 우상을 섬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원수의 아들들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의인들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할 반역자들이다. 영국의 C.S. 루이스가 인간이 누구냐고 물을 때 인간은 그저 뭐 개선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반역자라는 반역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 완전히 무기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뭐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수치를 씻어내고 불명예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대림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라는. 이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복수입니다. 이 복수는 뭐냐면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그 사울 임금이,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때 행한 것을 이 손자한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그건 복수라는 거죠. 두 번째, 법대로라는 겁니다. 법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의 왕이 되면 그 이전의 왕은 전부 삼족을 멸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반란을 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므비보셋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하면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므비보셋의 생명도 안전하질 않아요. 이게 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고 법으로 하지 않았고 뭘로 했어요?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 근데 용서가 뭐냐? 용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용서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면제해주는 용서가 있고, 그 사람 자신을 받아주는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용서는 그 사람이 지은 죄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만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죄죠. 용서죠. 우리는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짓고 나쁘게 한 걸 잊어버리기만 해요. 또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입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께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용서는 사울이 했던 그 나쁜 행적을 잊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 므비보셋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을 받아줬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에 많이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네 번 나옵니다. 7절, 10절, 11절, 13절에 계속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같은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단지 그 할아버지가 했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므비보셋을 가슴으로 안고 그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윗은 본래 착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므비보셋은 생각보다 착하고 어리고 불쌍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므비보셋을 용서했던 딱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와 맺은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단지 므비보셋 때문에 그를 용서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을 맺었나요?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게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약속했던 장면 아닙니까? 우리 두 사이의 우정을 영원하게 해서 우리 자손까지 가게 하자 하면서 그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한 거야.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지금 12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용서가 쉬우냐 이 말이야.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용서할 수 있나? 내가 본래 착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언약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분과 맺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 때문에 둬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에 약속했잖아.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죠.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라기 때문에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는데 중고차를 몰고 다녀요. 중고 소형차를 몰고 다니네요. 그 차를 몰고 다니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났는데 벤츠를 박았어요. 이야, 차를 봐서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차나 받으면 안 됩니다. 벤츠를 받은 거예요. 아, 벤츠를 받았는데 벤츠하고 부딪히니까 이 소형차가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이 벤츠는 문만 조금 고장났어요. 아, 그 벤츠 운전사가 화가 나가지고 따지려고 막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가 또 잘못하고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운전 잘못해서 이런 실수했다고, 우리가 다 보험으로 물어주겠다고, 그렇게 저자서로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명함이 하나 주세요.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가지고 명함 받아 간 거예요. 아, 그 두 주가 지나도 세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야. 이 보험료가 오든지 뭐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오질 않아. 아, 근데 두 주, 세 주 후에 그 교회에 자동차가 한 대가 배달됐어요. 자동차가, 새 차가. 아, 아니, 이거 무슨 차가 왔어? 하고 보니까 편지 한 장 있는 거야. 편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사고 난 벤츠차 주인입니다. 사실은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제 차를 부서뜨려서 화가 나서 따지려고 나갔는데 목사님 워낙 겸손하게 나오시고 자기 죄를 인정하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자시더군요. 저도 교회 집사고 우리 어머니가 하도 당부한 말이 기억이 나서 제가 뭐 할 수 있겠는 것이 있겠을까 하다가 새 차 한 대를 빼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다 수리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앞으로 차를 잘 판단해서 벤츠차를 내가 말아야겠다. 혹시 우리 교회 벤츠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조심하길 바랍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받고 그리고 주여 두 주 후에 좋은 차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벤츠차를 받을 수는 있으나 좋은 차가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아, 이거 목사님이다. 가난한 목사님이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 법적으로 하자면 반드시 물어주고 이 사람 잘못했지만 아니 내가 법을 따지겠냐. 아니 예수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봐줬는데 여러분이 이왕 사고 내려면 벤츠차를 사고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늘 용서할 때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었어요.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정의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반전이 뭐냐면 그 이후에 사무엘하 20장으로 가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 사건.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이렇게 가지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서 왕궁에 쫓아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수많은 세월을 이제 고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3대 고난이 있는데 골리앗 때문에 고난당하고 바세바 때문에 고난당하고 세 번째가 압살롬 때문인데 그중에 제일 큰 고난이 자기 자식 때문에 생긴 고난입니다. 사울 때문에 광야를 전전하는 것은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광야에 쫓겨난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무슨 소문이 들냐면 므비보셋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누구라고? 므비보셋입니다. 누구? 므비보셋입니다. 아니 므비보셋이 반란에 가담했어? 압살롬 반란에 가담했다는 거야? 그 종의 얘기가 조금 과장되고 나중에는 그 종이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한 게 드러났지만 그러나 직접 간접으로 반란에 참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울이 잘못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여서 죽여도 마땅한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주고 함께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므비보셋을 데려와라 하고 데려온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몰수해가지고 므비보셋에게 벌을 줬다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자와 사랑이 많은 다윗이 왜 반란을 꾀한 므비보셋을 용서하지 않았나요? 왜 다윗의 용서와 사랑 거기까지만 미치는 겁니까? 다윗의 용서는 그러면 그 사울의 죄만 미치는 겁니까? 반란자는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거기 바로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모든 은혜가 은혜면 다 된다. 은혜면 다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은혜라는 것이 은혜주의에 빠져가지고 은혜 때문에 아주 값싼 은혜가 한국교회에 많아서 은혜란 이름을 빙자하여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함부로 살고 무례하게 살고 아무렇게 살아도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끌어다 댕긴다 이거지.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한 므비보셋, 그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는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 한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이 다윗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왜요? 이게 나라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흔드는 거거든요. 한 개인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서 나라를 흔드는 사건, 이 나라를 흔드는 사건에 대하여 다윗은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일까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인자와 긍휼은 어디 간 겁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참 많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건 맞죠? 오리를 갈아가든 심리를 갈아, 겉옷을 달라가든 속옷을 줘라, 70번을 7번씩 용서해라, 한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의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누가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잔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와글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왜 그런가 보니까 성전 구석에서 사람들이 소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이 생겨나고 거기에 돈을 바꾸는 사람이 돈 가지고 이득을 취하면서 뭐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인가 보니까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돈 바꾸는 건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드리면 이스라엘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로마에 사는 사람은 로마의 돈을 쉐켈로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환전은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소를 사는 것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양과 소로 예배드리니까 가난한 사람 비둘기로 드리고 이걸 사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은 끌어오지만 멀린 사람은 동물을 못 끌어오잖아요. 그럼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예배를 위해서 시작한 건데 예배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문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부정의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다. 예배자로 와 있는 게 아니라 구경꾼으로 와 있거나 방해자로 와 있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거나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볼 때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되겠냐. 하나님이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와, 제가 이 장면 2장 15절을 봅시다. 2장 15절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로 기억이 됩니까?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동사를 보세요.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양면성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서 함부로 성전을 대하는 사람을 내쫓은 건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정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오로지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용서와 정의가 같이 있고 그리고 정의로워야 진짜 은혜고 정의롭지 않은 은혜는 잘못된 은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올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횡포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순수한 사랑을 선포하셨지만 회칠한 무덤들, 위선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거짓말이라고, 여우들이라고 말한 것도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전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굉장한 정의감이 있었다. 빌립보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다루고 간수들이 사람들을 때릴 때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구속하고 구금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우리가 그들이 훌륭한 사랑의 사람인 건 맞는데 그 사랑이 정의가 없는 사랑은 아니었다. 대충 가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게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보자. 자, 경찰이 있습니다. 네, 경찰이 있는데 경찰의 사명은 도둑 잡는 거예요. 도둑 잡는. 도둑을 잡았어. 근데 그 경찰이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가지고 도둑을 잡고 보니까 불쌍해. 그렇다고 놓아줘야 됩니까? 믿는 경찰은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우리가 좋은 재판관이 있는데 안수집사의 교회. 믿음이 좋아요. 이 판사인데 재판관인데 이 사람은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재판하는데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70번을 7번씩 용서란 말도 기억이 나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였지만 에라 모르겠다. 아, 지금 포송주 끊어줘. 집으로 보내. 이렇게 합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길을 지나는데 세종로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어. 아, 그 때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주여 저 사람이 좀 살살 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까? 그 광경을 지나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들이 아빠 엄마에게 불평하고 엄마 아빠에게 불평하면서 엄마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집에다 불을 넣는 아이가 있었어. 집에다 불을 질렀어. 엄마 아빠한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을 놓치는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 농부가 나귀가 사는 마구간을 짓는 것은 어렵게 지어요. 마구간 하나 짓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 뒷발길로 마구간을 허무는 것은 순간적으로 허뭅니다. 순간적으로 허무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질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허물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꾸려고 노력해야죠. 내가만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하고 바꾸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이 바꿀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이 다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 창피를 줘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와서 동물을 팔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이물을 챙기지 않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은혜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 안에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십자가잖아요. 이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어야 올바른 은혜잖아요. 정의가 없다. 대통령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 책임져야죠. 이게 정의죠. 아이, 친구 사귈 수 있지 않느냐? 오케이. 친구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나 그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법도를 따라 이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더 많이 애쓰세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무비보세. 이 사람은 엄청나게 용서를 할 수 있지만 반란군에 빠지면서 정죄를 받았으니 조심하세요. 이 경계가 경계가 길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정의의 경계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 경계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경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기를 수없이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살려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손자 므비보셋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조부의 재산을 다 그에게 주며 한 상에서 먹고 마시자고 했던 하나님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연말에 우리가 용서할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불의를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므비보셋이 큰 은혜를 입었으나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함으로 엄청난 재앙을 만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늘 그 사이의 간격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손자를 용서할 수 있지만 그가 나를 어지럽히고 국기를 흔드는 것은 정의의 문제로 다윗에게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남은 한 달을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